전 미술학도였어요. 그래요? 그림을 굉장히 잘해요. 그 가끔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올린 거 보면은 진짜 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림을 자꾸 가져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미술이 계속 가만히 앉아서 거의 3, 4시간, 5시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막 활동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진짜 잘 하고 있다. 갑자기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런데 또 갑자기 엄마가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의 반대도 없이. 아니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엄마 난 가수해야겠다. 엄마가 네. 알았다. 네, 네 진짜로요. 진짜. 뭐이신 겁 너? 뭐이신 겁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 너무 아깝다고. 제발 감두지 말라고. 그때 바로 어머니가 알았다 이렇게 해준 거는 어머님도 혹시 어렸을 때 꿈이 가수 뭐 이런 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대요. 유라가? 네. 그러니까 그냥 좀 해주다가 안 되는 거 알면은 알아서 접고 다시 미술 하겠지 싶어서 도와줬는데 된 거예요. 저런. 해낸 거예요, 정말로. 한 번 막 되게 뭐라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춤 노래 하다가 저도 이제 가끔 힐링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끔씩 컴퓨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가수 돼! 이걸 장을 짓는다! 막 이랬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내가 가수 돼! 엄마한테 사인 절대 안 해줄 거라고! 절대 안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재밌다! 요새 저 부모님도 굉장히 유명세를 치른다면서요. 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목욕탕이 있는데 그 가시면 아파트 어머니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엄마도 막 맨날 아, 엄마 쌩얼 막 요즘에 미모에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니시다가 갑자기 엄마 이제 목욕탕 가면 쌩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지나가시면 아, 유라 어머니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얼굴이 이렇게 살도 빼시고 신경을 엄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갖고. 웃음 바이러스야, 웃음 바이러스. 야, 야. 밝아, 밝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유라 씨 세 바퀴 좀 고정하면 안 돼요? 너무 방해.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되니까 부모님들이 다 나 닮아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요, 막 서로 너 닮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아영이가 내 닮아서 이렇지, 당신 닮았나 이러면서 아버지는 닐 닮았으면 얘가 안 이렇지 이러면서 요즘에 서로 자기 닮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저희가 빨리 개콘으로 모시고 우리 유라 양은 세 바퀴 구정.